드래곤, 아니, 드래곤 나왔네요. 예, 오늘은 드디어 유출이 된 내년에 나온다는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1757 로이드의 닌자백화입니다. 기존에 이러한 이름을 가졌던 레거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시즌16에서 나올 메카로 보입니다. 다음은 71760 제2의 썬더드래곤 레거시입니다. 시즌2 혹은 시즌6 때 드래곤을 리메이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레거시인 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 레거시가 아니라면 제2의 주인공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다음은 71761 자네의 파워업 메카입니다. 아마도 시즌16에서 나올 제품이겠죠? 다음은 71762 카이의 파이어 드래곤입니다. 이미 수많은 파이어 드래곤들의 레거시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레거시는 아닐 것 같고 카이의 시즌16에서 나올 드래곤으로 보입니다. 드래곤이 나온다면 그 시즌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카이의 주인공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다음은 71763 로이드의 레이싱 카이입니다. 시즌4 때 나왔던 로이드의 차 아니면은 시즌16에서 나올 새로운 기체로 보입니다. 다음은 71764 닌자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수도원과 같은 닌자들이 훈련하는 장소일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유출이 되었던 이 장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65 울트라 콤비네이션 닌자 머신입니다. 그냥 뭐 합체 로봇 같은 거겠죠? 다음은 71766 로이드의 레전더리 드래곤입니다. 아마 새로운 드래곤으로 출시를 할것 같고 레전더리 드래곤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0688 카이의 스핀지쭈 닌자 트레이닝입니다. 다음은 70689 제2의 스핀지쭈 닌자 트레이닝입니다. 다음은 70690 로이드의 스핀지쭈 닌자 트레이닝입니다. 예, 마지막은 71767 닌자 도장 사원입니다. 가장 큰 제품으로 추정이 되며 이 세 개의 건물 중 두 개일 것 같네요. 예, 오늘 이렇게 대충 제품을 알아봤는데 드래곤 제품이 무려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흥분 좀 가라앉혀라.